1945년 3월 10일 일본 도쿄 상공에 미군 폭격기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도쿄 대공습이 시작된 것입니다. 폭격기들은 2시간 동안 도쿄에 소위탄 1,700여 톤을 퍼부었는데요. 도쿄에서 사망한 인구가 8만여 명, 중상을 입은 사람들이 4만여 명이고요. 결국 도쿄 대공습에 이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일본 제국은 끝내 패망하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한 미군이 도쿄에 주둔하죠. 그러면서 해전국 일본에 대한 처리 정책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당시 미 국무부의 계획을 혜성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일본 군사력의 경제적 기반은 파괴되어야 하며 재건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 다시 못 일어나게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얘기죠. 마침 도쿄 대공습으로 일본의 주요 생산시설은 파괴됐고 원료 공급 수익까지 끊기면서 생필품도 부족해졌습니다. 생필품이 부족하니까 물가는 3, 4년 사이에 80배까지도 뛰었어요. 당시 이런 계획을 주도한 인물이 누구였을까? 네, 지금 쇼와 천황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죠? 네, 메가다. 네, 그렇습니다. 아야 씨는 메가다 장군 어떻게 알고 계세요? 예, 일본에서도 의외로 호의적으로 받아들였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민주화도 진행되고 예, 적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매일 1,000여 통의 편지가 그 메가더 장군 앞으로 보내졌다고 해요. 천 통의 편지가 매일 왔다고요? 예, 그 정도로 존경도 받았었던 것 같아요. 메가더 장군이 전후에 도쿄에 머물면서 군정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쓰이,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에 전쟁의 책임을 물어서 그 기업들의 주식을 내놓게 했고요. 또 일본 기업들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을 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계획은 잘 실행이 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자유주의 진영과 소련의 공산주의 진영으로 갈라진 이른바 냉전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또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소비엣 유니온,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동유럽까지 포함해서 또 하나의 축이 만들어졌고 미국이 여기에 대항해서 이제 자본주의 국가들의 연대를 추진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이 아시아에서 공산주의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 바로 미국이 선택한 것이 일본입니다. 공산주의를 막을 수 있는 자본주의의 보루. 그래서 일본을 확실한 자본주의 체제의 일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외면했던 일본 경제의 부흥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꿉니다. 당장 공산주의 위협이 한반도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군은 한국과 거리가 가까운 일본을 한국 전쟁의 병참기지로 삼게 된 거예요. 미군의 요청으로 일본 기업들은 군수품을 적극적으로 생산해내고 그래서 전쟁 물자의 대부분을 일본에서 조달을 했죠. 그 당시에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장이 완전 풀 가동이었겠네요. 첫 번째 사진은 미군에게 주문받은 조명탄을 제조하는 일본 공장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정비장에서 일본의 기술자들이 미군 항공기를 수리하는 모습입니다. 일본의 산업 기반은 파괴가 됐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 전투기와 전차를 생산했던 미쓰비시 같은 일본 기업들의 기술력은 여전히 살아 있었으니까요.
한국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그 기업들이 다시 부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학자들의 추산에 의하면은 직접 효과, 간접 효과를 모두 포함했을 때 36억 달러 정도의 경제 효과가 있었다. 36억 달러 정도의 경제 효과가 있었다 하는데요. 이 1951년에 일본 정부의 예산이 22억 달러였습니다. 물론 1년 만의 경제 효과는 아니고요. 그 3년, 4년에 걸친 경제 효과가 그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후에 쓰러진 일본 경제를 되살린 것은 한국 전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51년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 경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네. 고향 바로 인데. 1951년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일본과 승전국인 연합국들 사이에 평화협약을 맺는 모습입니다. The signing of the Treaty of Peace this morning and the signing of the bilateral security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from which I have just come, opened the door for Japan to enter the Committee of Nations.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로 바뀌었네요. 그때 미국이 일본과 미일 안전보장 조약을 맺어서 미군을 계속 일본에 주둔시키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본은 미군의 보호 아래 국가 안정을 보장받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국방비나 안보에 쏟을 돈을 줄이게 되죠. 네. 그래서 경제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비유를 하자면 뭐 월급을 타면 우리가 뭐 생활비도 내고 막 이것저것 쓸 돈이 많은데 월급 탄 걸 100% 투자할 수 있게 된다는 느낌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와 그러니까 경제 발전만 하면 되니까. 네. 이렇게 기업들에 투입된 자본을 바탕으로 일본은 산업을 육성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손상된 산업 기반 시설 복구에 자금을 투입해서 고도 성장에 기반이 되는 선철, 철강 이런 것들을 복구를 시켰고요. 그 패전 이전에 일본 경제를 이끌었던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도요타, 닛산 이런 중화공업 분야들의 기업들이 부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한참 경제 성장을 꿈꾸는 일본에게 미국이 뭐 지원을 해준 게 따로 있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가장 논쟁이 되는 산업이 하나 있어요. 비트코인? 부동산? 주식? 아니요, 그것보다 누가 이 산업의 패권을 장악하느냐를 가지고 반도체? 맞습니다. 반도체입니다. 그 반도체라는 것이 처음 개발된 곳이 미국이죠. 미국이 특허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미국이 특허를 그 오픈을 한 거예요. 쿨하게 그냥 갖다 일본도 쓰라고. 네네. 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그 반도체 기술을 배워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아, 왜 풀었죠? 미국이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착해요, 은근히. 이렇게 미국의 반도체 기술을 도입한 일본 기업들이 첨단 전자제품을 만들어내면서 전자제품 산업 붐을 이끌어냈습니다. 미국에서 도입한 반도체 기술로 일본은 흑백 TV, 냉장고, 세탁기를 만들어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일본의 그 엔화가 값이 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술은 좋은데, 기술력은 좋은데 물건을 잘 만들었는데 미국 시장에 가니까 너무 싼 거예요. 가격 경쟁력이 있었구나 또. 네, 불티나게 팔렸겠네요, 저건 진짜. 네, 그렇죠. 싸니까. 그래서 일본 정부 역시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게 금융 지원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심지어 1964년에 일본이 세계 최초로 시속 200km를 달리는 초고속 열차 신칸센을 개통합니다. 그리고 또 도쿄 올림픽까지 치르죠. 그래서 일본이 부활했다는 것을 이제 알리게 되는 것이죠.
수출액을 보더라도 1960년과 65년의 수출을 비교하면은 그 5년 만에 수출액도 두 배 이상으로 뛰었고요. 아, 네. 초고속 성장. 초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아, 승승장구. 신칸센 같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68년이 되면은 일본이 드디어 세계 그 경제 규모에서 2위가 돼요. 와, 넘버 2. 와, 넘버 2. 네, 넘버 2. 바짝 쫓아가. 전쟁 끝나고 20년 만에. 그렇습니다. 아, 엄청 빠르. 그런데 과거 안보와 경제를 맞바꾼 일본과 미국 두 나라의 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 패권을 미국이 잡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경제 패권이 위협받기 시작한 거예요. 1960년에 미국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한 전자제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 어? 뭐지? 그러니까요, 라디오처럼 보이기도 하고 카메라처럼 보이기도 하고 전등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라디오? 아, 라디오, 라디오인가? 포터블 라디오인가? 아니야, 아니야. 아, 블루투스 스피커네. 저게 어디가 스피커예요? 바로 일본의 전자제품 회사였던 소니에서 나온 세계 최초의 휴대용 TV. TV야? 포터블 TV. 네. 우와, 그거 있었어요? 여기 보면 세계에서 가장 가볍다고 써있네요. 기술력이 네. 어마어마했나 봐요. 와, 가격이 상당했을 거 써있네요. 250불이네. 엄청난 돈이네요. 아, 저거 들고 다니면서 본 거예요? 네. 아, 저 음악 듣는 줄 알았어요. 그 TV예요? 당시의 전자제품 시장은 더 작게, 더 가볍게, 더 혁신적으로 만드느냐. 싸움이었거든요. 당시 소니는 미국의 반도체 특허 기술을 도입해서 8인치의 작은 휴대용 TV를 세계 최초로 출시를 했습니다. 이 TV는 몇 달 만에 400만 대 이상이 팔렸습니다. 소니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1968년에는 독자적인 기술로 만든 컬러 TV까지 출시를 했습니다. 와, 컬러 TV. 그리고 1979년에는 손바닥만한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인 워크맨. 워크맨. 아, 워크맨. 워크맨 분이었죠. 다들 들고 다니죠. 스테레오가 헤어 내다. 워크맨, 소니. 특히 이 워크맨은 4억대가량이 팔렸습니다. 와, 4억대요? 편리함과 트렌드를 중시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서 미국과 세계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막 나오고 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그 메이드 인 재팬 맞아요. 하면은 뭔가 이 품질 보증 같은 것처럼 쓰일 때가 있었는데 크리스 씨 미국에서는 어땠어요? 메이드 인 재팬.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뭔가 품질 좋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다 없는 집이 없었어요. 뭐 컬러 TV, VCR 다 일본 거였고 이거 카메라 다 일본 거 뭐 많았고 그만큼 미국 생활에 이 일본산 제품들이 파급력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때. 하지만 결정적으로 미국 시장을 일본 제품이 장악할 거라는 위기의식을 촉발한 것은 따로 또 있습니다. 1970년대에 전 세계 경제를 강타한 위기가 있었죠. 70년대 초에. 오일 쇼크. 바로 그렇습니다. 오일 쇼크. 이 오일 쇼크가 미국 시장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 차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자동차. 내 생애 첫 차. 아, 진짜요? 시빅. 아. 네. What you don't spend on gas, you can spend on other things. The better your gas mileage, the less you'll spend on gas per year.
일본 자동차 회사인 혼다가 고속도로에서 리터당 17km를 가는 연비가 아주 좋은 차를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기름값이 비싸지는데 저 차 사면은 기름 걱정 안 하고 탈 수 있겠네 이런 생각 들겠네요. 그렇죠. 오일쇼크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 차들은 컸죠. 네, 큰 대형 차들을 미국 사람들이 선호를 했죠. SUV. 근데 이제는 오일쇼크로 휘발유 값이 뭐 너무 오른 거예요. 그러자 연비가 좋고 경제적인 일본의 소형차에 미국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한 겁니다. If I could find a car built like me for under 3,000, I'd take it in a second. You asked for it. The new Toyota Corolla two-door sedan. Toyota cars are built for the long haul. 9 out of 10 in America are still on the road, still getting the kind of mileage Toyotas are famous for. This Corolla sticker price under $3,000. 49 Highway 36 City, and you get Toyota durability and reliability at an incredibly low sticker price. Toyota, it's just common sense. You asked for it, you got it, Toyota. 굉장히 경쾌하다. 가격도 싸고 연비도 좋고. 급기야는 1980년, 일본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 대국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합니다. 와, 밀렸네요. 이런 일본 제품이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미국의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기 시작했죠. 당시 미국은 오일쇼크로 엄청난 타격을 입으면서 물가가 15% 정도까지도 치솟았거든요. 거기다가 기업의 생산성까지 낮아지면서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실업자가 늘어나니까 미국 사람들의 삶이 팍팍해질 수밖에 없었죠. 분노 게이지만 올라가는. 이때 이런 일본 제품의 인기에 불만인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 소형차에 밀려 타격을 입은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었습니다. 미국이 일본과의 그 무역에서 계속 적자가 발생을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미국이 대일 무역에서 얻게 된 흑자와 적자를 보여주는데요. 야, 이거 뭐 네? 흑자가 없는데요? 1964년까지는 미국이 흑자였습니다. 그랬는데 1965년에 그게 역전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미국의 적자가 엄청나게 뛰죠. 와. 계속해서 무역 적자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자국 내 정책만으로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미국은 1985년도에 한 가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유명한 플라자 합의의 시작입니다. 세계 무역의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무역 적자에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일본을 겨냥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달러 값은 내리고 엔화나 다른 나라의 통화는 그 값을 올리자고 미국이 제안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 이 볼펜을 만들었어요. 1달러가 240엔이었어요. 이거를 일본 사람한테 팔아요. 그러면 일본에서 얼마를 받겠어요? 240엔을 받죠. 자, 그런데 120엔이 됐어요, 1달러가. 이제는 120엔 받으면 되죠. 옛날에 이걸 살려면은 240엔이었는데 지금 이걸 살려면은 120엔밖에 안 돼요. 반값이 되네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은 일본 제품은 또 두 배로 비싸지는 거예요, 미국 땅에서. 그렇죠. 네. 결국 미국이 노린 거는 일본 물건을 향한 미국인들의 지갑은 닫게 만든다. 일본 너무 비싸. 그리고 일본 사람들의 지갑은 열게 한다. 미국 제품 이제 반값이네. 네.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이런 방침인데 일본은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항의하지 않았을까요? 못하겠다고. 왜 그래야 되죠? 라고 할 것 같은데. 네, 그럼 당시의 기사로 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 못 읽겠는데요? 시장에 네, 그 다음은 뭐죠? 도르다카 슈세의 교정 교과 시장에 적극 가입 일본은 내수 확대 일본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바람대로 1987년 2월에는 1달러가 150엔까지 달러값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일본은 왜 자신들이 손해를 보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나름 그냥 자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우리 게 더 팔려. 미국이 큰 조건 걸었을 것 같아요. 큰 조건. 한 가지는 아니겠죠. 그중에 좀 큰 걸로 미국의 압력이 또 상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세를 높이겠다. 일본 제품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안보 조약으로 인해서 미국이 일본의 방위비를 또 일부 떠안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일본으로서는 안 돼 이렇게 반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마지못해 한 거네요. 교수님 그러면 이 플라자 합의는 효과가 있었나요? 그 무역 격차가 해결됐나요? 그게 놀랍게도 큰 효과가 없었어요. 왜요?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 일본 제품에 너무 그 적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제품에 대한 구매 열풍이 쉽사리 꺼지지를 않았어요. 플라자 합의 이후 2년 뒤 다시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이번에는 경제대국 7위까지 나라들이 모였습니다. 미국은 일본에서 미국 제품이 잘 팔리도록 일본 시장을 더 크게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오히려? 네, 일본 사람들이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금리를 낮추라 그러나? 맞습니다. 플라자 합의 때는 5%였는데 2.5%까지 낮췄다가 다시 2%까지. 네,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으로 낮은 금리가 됐어요. 네. 그러면 기업이나 사람들이 돈을 엄청 빌리겠네. 그렇죠. 네. japan too could help right the imbalance in the world economy by righting the imbalance in its own economy. It's time for japan to let free the pent up consumer demand in their nation. 교수님 이번에는 미국의 계획이 딱 들어맞았나요? 이번엔 드디어 미국의 바람대로 미국의 무역 적자도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으로 이득을 본 것은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낮은 금리로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돈이 풀리면서 일본 경제도 유례 없는 활기를 띠게 된 거예요. 대호황이구나. 시중에 돈이 많아지니까. 결국 잃어버린 20년을 예고하는 버블 경제 시대가 이때 열리게 됩니다. 수출과 내수 시장 활성화로 일본 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게 됐고요. 정부는 금리를 낮추는 정책으로서 그 기업들을 지원했고 이렇게 키워나간 몸짓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 기업은 더 많은 인재가 필요하게 됐죠. 청년 인구가 막 느는데도 일자리가 더 빨리 느니까 청년 한 명당 일자리가 한 1.5개쯤 되는 거예요. 아. 사람보다 일자리 수가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또 문제를 하나 낼게요. 버블 시대 일본 회사는 신입 직원이 입사하기도 전 하와이 등으로 장기 여행을 보내주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와, 하와이. 근데 너 쉽지 않나요? 정답. 네. 합격하고 나서 혹시 도망갈까 봐 일단 여행을 보내놓고 보는 거죠. 정답입니다. 아. 도망가지 말라. 다른 회사 면접 보지 말라고. 하와이 가 있어. 일본에 있지 마.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렇게 모셔가려고 할 정도면 사실 그러네. 급진히 모셔가는 거네요. 네. 취업 문이 활짝 열렸던 버블 경제 시기에는 기업들이 인재를 데려가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들은 얘기인데 그냥 면접만 봐도 돈 줬다고 그러던데요. 어떻게 하세요? 와. 네, 맞습니다. 네, 교통비를 줘야 돼가지고 10,000엔에서 한 50,000엔 정도를 줬다고 해요. 면접 보러 오면 100,000원에서 500,000원을? 그렇죠. 취직 안 하고 면접만 보러 다녀도 그런 애들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면접을 보러 온 사람들을 고급 술집에 데려가서 값비싼 술을 사주면서 우리 회사 들어와 이렇게 하는 회사들도 있었습니다. 국민사회가 막 그르마오 막 그래들 차를 잡는 거야. 와. 차를 뽑아준다고요? 야, 우와. 우와. 이럴 수가. 아까도 약속을 했잖아. 라이드 쓰레가 절대 인간아이도. 야 이거 시험하라고. 야 이거. 영상을 보니까 어떠세요? 완전 가불이 바뀌었는데요. 좋은 인재를 잡아들려고 하다 보니까 연봉도 점점 높아졌어요. 아, 통이 컸어요. 뭐 신입 사원들은 신났네요. 반대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인재 구하기 힘들고. 하지만은 낮은 금리로 시작된 내수 시장의 확대가 결국에는 일본의 독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왜냐하면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 낮아진 일본 기업과 일본인들은 재테크 수단으로 대출받은 자금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테크를 위한 방법으로 너도나도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금리가 낮으니까 이제 낮은 금리로 2% 정도, 3% 정도로 대출을 받아서 이걸로 부동산을 사두면은 부동산 가격은 10%, 20%씩 뛰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은 뭐 불패다, 절대 떨어질 일이 없다 하니까 안전한 데다가 수익도 좋으니까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게 저금리 시대였기 때문에 더 가능한 거였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부동산을 살 때 어느 땅에 가장 먼저 투자를 하려고 하겠나요? 도쿄죠. 그렇죠. 아, 수도권. 네. 도쿄의 땅값부터가 천정부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와, 이제 다 올랐네 그냥. 1984년을 100으로 뒀어요. 그때 만약에 100만 엔이었으면은 그게 84년부터 90년까지 6년이죠. 6년 사이에 300만 엔이 됐다는 얘기예요. 세 배가 뛰었네요. 네, 네. 많이 올랐네요. 네. 도쿄가 3배가 올랐는데 일본의 평균 땅값도 2배는 다 올랐어요. 네. 실제로 도쿄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된 세타가야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여기 아파트 한 아파트가 1987년에 1억 엔으로 분양을 시작했는데 4년 뒤에 3억 2천만 엔으로 네, 3배 이상 가격이 뛰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도쿄의 번화가 긴자에서 기린맥주 총판장이 있었던 메이자 빌딩. 네, 여기가 가장 높은 땅값을 자랑하는 곳이었거든요. 91년 이곳의 가격이 평당 약 12억 원을 넘겼습니다. 와, 평당 12억? 네, 와. 그것도 30년 전에. 와우, 그 국민 맥주 건물이? 네네. 기린 맥주. 내 집이 1억이에요. 1억이면은 보통 8천만 원 정도까지 대출을 해주죠. 많아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1억인데 120%. 1억 2천까지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상승할 것까지 고려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가격보다 더 많이. 네. 근데 그게 투기를 부추기예요? 네. 자, 은행에서 꼼수를 동원해서 원래 빌리려던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니까 저 이제 남는 돈으로 또 다른 부동산을 사는 게 가능했습니다. 아. 거기다 이렇게 산 부동산을 은행 담보로 대출을 받아 또 다른 부동산을 사고 새로 산 부동산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계속 늘려가는 방식으로 투기를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대출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위험한데? 아야 씨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있죠. 네네. 그 당시에 은행끼리 견쟁이 붙어서 부동산 담보 대출을 2%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어느 은행에서 하면 다른 은행에서는 1.5%의 금리로 대출을 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견쟁을 했었다고 해요. 은행끼리 경쟁을 했구나. 그런데 이런 현상이 지속이 되면은 여기에는 부작용도 있죠. 도쿄의 땅값, 집값, 거기에다가 외곽지까지 집값이 점점 오르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은 벼락까지 된 거죠. 서민들은 도쿄에서 절대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꿈도 못 꾸네요. 그렇죠. 그때 일본의 수도인 도쿄는 뉴욕, 런던과 함께 세계 3대 도시 중 하나로 떠오르면서 도쿄 땅을 팔면은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 전체를. 아, 들어봤어요. 네. 또 도쿄 중심가의 황궁을 팔면은 캘리포니아 전체를 살 수 있다. 네, 이런 믿기 어려운 그런 얘기들이 그때는 넘쳐났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대책은 뭐 없는 건가요? 그때는 5.2%였던 GDP의 실질 증가율이 3.3%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를 낮추고 내수 경기를 막 활성화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실질 GDP의 증가율도 4.7%, 6.8% 이렇게 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제도 좋아지고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자신감이 있어서 이거를 극단적인 버블이라고까지 생각을 못했고 또 일본 정부에서는 금리를 내렸으니까 일본 기업들이 기술 투자하고 설비 증진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경제가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업들까지 부동산 투기에 나선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이런 부동산 투자가 일본 국내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 해외 부동산도 막 사들이나요? 아, 맞아요. 네, 그렇죠. 해외에서. 바로 그중 한 곳이 미국이었습니다. 하와이 많이 샀지. 와, 맞아요. 그 우리 아빠한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 회사한테 땅이 엄청나게 팔렸다. 네. 특히 와이키키 해변의 호텔과 콘도의 60%가 일본인 소유였다고 하고. 와, 대단하다. 그리고 하와이는 조금 그 아픈 역사 있잖아요. 그 진주만 공습당했던 땅이니까 이제 일본인의 땅이 일부가 되니까 조금 더 화가 났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일본 기업들은 1986년을 시작으로 뉴욕의 티파니 빌딩, ABC 본사 등 미국 중심가에 있는 상징적인 건물까지 사기 시작했습니다. 랜드마크. 그리고 일본 기업들은 미국의 대표적인 빌딩을 사들이면서 미국 전역을 더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당시 넘쳐나는 돈을 주체할 수 없었던 일본 버블 경제는 이렇게 해외까지 뻗어나간 거예요. 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간 1989년 12월, 대부분의 주식 전문가는 1990년에 주가가 더 상승한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 새해가 되자마자 주식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기업과 투자가들과 일반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우 됐어, 이 정도 돈 벌었으면 됐어, 나는 여기서 팔겠어 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여기서 팔겠어 하는 사람들이 점점 대세가 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12월에 정점을 찍었죠. 네. 그 뒤부터 무섭게 떨어지죠. 와. 2만 이하로 떨어진 다음에서야 거기서부터 이제 횡보를 하죠. 네.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버블 붕괴의 시작이었습니다. 아, 89년 12월. 아 근데 이게 진짜 그냥 아 나 팔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런 심리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주변 상황에서 계속 오른다 오른다 하면은 오를 것 같으니까 사게 돼요. 맞아요. 네, 그런데 한번 떨어져가지고 위험을 감지하면은 그때는 어
빨리 팔아야 되겠다. 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불안해서. 근데 저는 이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해서 어려운데. 네. 팔아서 저런 상황이 네. 온다고 하면 네. 누군가는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은 거래는 이루어지지만 가격은 떨어지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격을 낮춰서 그렇구나. 그렇죠.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본의 중앙은행은 이제 이게 버블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계속 올려가지고 6%까지 올리고 대출 규제를 더 강화를 한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에 저금리니까 은행에서 최대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던 일본인들은 이제 채무 부담이 다가오는 거예요. 금리가 높아졌어. 오, 이제 이자 비용이 엄청 커지잖아요. 그렇죠. 이자 비용이.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빨리 이 내 집 팔아가지고 이 빚 갚아야 되겠네? 이렇게 되니까 쏟아져 나오는 매물에 부동산 가격이 점점 떨어지게 되죠. 그게 크네. 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이제 일본에서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상환이 어려운 부실 채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부실 채권의 규모가 93년에 약 13조 엔에 달했다는 보고가 있고요. 이것이 90년부터 96년까지 금융기관 16군데가 도산을 하게 됐습니다. 줄도산을 했구나. 네,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잃어버린 20년의 서막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버블을 부추긴 은행들, 대출을 막 부추긴 은행들, 이 은행에 대한 그 복수심 때문에 복수를 강행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화기인 副頭取 射殺される 中年の男 부처呼びかけ 수発 和歌山出勤の車を襲う 名古屋住銀支店長射殺される 後頭部に貫通の傷 マンション 지시前 무시무시하죠. 그러네요. 정말 무시무시하네. 이게 모두 1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두 사건 모두 은행원이 살해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점에서 주목을 끌었는데 가장 유력한 것은 버블 경제가 붕괴된 이후에 원한을 가지게 된 그 야쿠자 조직에서 살해한 것이다 라는 소문만 굉장히 무성했는데 하지만 결국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갚지 못하는 야쿠자 기업들이 대출을 권했던 은행원들을 원망해서 이들을 공격하게 되었다. 이런 결론이 나오기도 한 거죠. 그래서 스미토모 은행에서는 융자부 직원 40여 명에게 방탄조끼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와, 그럴만하지.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정찰 없는 나라에.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은행권 등 기업 테러가 1992년부터 이때까지 약 19건에 달했고요. 은행들의 이런 부실 채권이 나중에는 약 800조 원까지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됐기도 했고요. 그중에 약 40% 정도는 야쿠자와 연관이 있는 기업에 대한 대출이 아닌가 이런 의혹도 있었습니다. 버블 경제의 붕괴로 혼란해진 사회 분위기와 돈을 갚지 못해 한순간에 빚더미에 오른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유행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백엔숍이란 것이 생겼습니다. 아, 있어요, 있어요. 가봤어. 그래. 다 백엔이에요. 백엔으로 다 살 수 있어. 네. 백엔. 아. 그리고 또 유니클로. 유니클로가 이때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렴한 가격에 좋은 옷을 공급한다는 것이 유니클로였거든요. 이렇게 버블 경제가 무너지니까 일본은 뭐 순식간에 또 수렁에 빠지게 됐고요. 금리가 아까 6%까지 올라갔다고 했죠? 네. 일본 정부가 놀란 거예요. 일본 은행이. 이거 너무 올렸구나. 지금 이게 큰 문제가 되냐? 해가지고 이번에는 또다시 3년 만에 계속 내려가지고 1.75%까지 또 내렸어요. 그때까지는 정부도 일본 사람들도 또 외국까지도 이걸 일시적인 경기 후퇴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20년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네. 근데 이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일본 경제에 타격을 준 일본으로서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는 1980년대 말에 세계 5위의 국제적인 항구였어요.
그래서 그 연간 교역량이 한화로 약 64조 원에 달하는 일본의 4대 무역항 중에 하나였고요. 일본 무역량의 약 11% 정도가 고베항에서 네, 이루어졌습니다. 교수님, 근데 고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1995년 1월 17일 고베에서는 일본의 산업 기반을 무너뜨리고 또 경제 회복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고베 대지진으로 알려진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대지진이 오 마이 갓. 오 진짜 7.3이 저 정도면 헤비하게. 와 초토화 됐다. 이게 전쟁 일어난 것처럼. 많이 봤어요. 이야, 물! 저게 사진이 진짜 많이 숨겨 있었어. 땅이 여기저기 갈라져서 뭐 고층 빌딩들이 붕괴가 됐고요. 고베와 오사카를 잇는 한신 고속도로의 철근이 뭐 부러지듯이 꺾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단 20초 동안에 일어난 지진인데 이걸로 뭐 도로와 건물이 순식간에 파괴되면서 6,43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43,792명의 부상자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전쟁과 같네요, 거의. 네. 그리고 또 옛날 목조 주택이 많은 곳이었는데 거기에서 이 지진으로 10만 채가 넘는 주택이 파괴가 됐고요. 또 지진이 발생하면은 의외로 또 화재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요. 이곳이 지진으로 무너지면서 고베항의 항만시설 대부분이 파괴되죠. 그래서 이 지진으로 도산한 기업이 한 달 반 동안에 22곳 네, 도산을 했고요. 또 1997년 말까지 3년간 약 394건에 달하는 기업 도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지진의 여파가 여기에서 또 끝이 아니었어요. 고베에서 큰 지진이 나니까 피해 복구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그 돈들을 외국에서 들여오면서 다시 또 외국에서 달러가 일본으로 들어오니까 엔화가 또 비싸졌죠.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일본 경제가 힘든데 수출이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또 일시적인 엔골 현상까지 발생하고. 아, 네. 설상가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은행에서는 더 금리를 낮췄어요. 네, 아까 1.75%까지였는데 또 0.5%까지. 0.5%? 거의 제로. 거의 없는 거네요. 네, 0.5%까지. 제로금리. 네. 하지만 0.5%까지 금리를 낮췄는데도 기업들이 힘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힘들었을까요, 기업들은? 왜 살아나지 못했을까요? 돈을 사람들이 안 쓰니까. 돈을 빌릴 수 있어도. 네. 내수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일단 기업들도 힘들었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기업도 많이 돈을 빌린 거예요. 빌려가지고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빌린 돈은 그대로 있잖아요. 이거는 깎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금리를 아무리 낮춰줘도 이제 더 이상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익이 나오면은 이거를 빚을 갚는 데 급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도 할 수가 없고 또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힘들고요. 그래서 점점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신 아와지 대지진 2년 후에는 또 다른 위기가 왔는데요. IMF.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네, 그렇죠. 이게 또 아시아를 강타하잖아요.
홍콩 증시 폭락 등 동남아 금융 위기의 파문으로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일 주식을 내다 팔면서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단 10분 만에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은 우리 증시에서 지난달 3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판 데 이어 이달 들어서도 오늘까지 5,80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코아 위기가 아시아를 강타한 그 외환 위기가 발생하니까 이것도 역시 일본 기업들에게 안 좋은 일이죠.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일본 4대 증권사 중 하나인 야마이치 증권이 폐업을 결정합니다. 증권의 일각을 점했던 야마이치 증권은 사실상 倒産し 100년의 역사의 막을 닫을 것이 됩니다. 제가 아는 데 파산한 홋카이도 다쿠쇼크 은행은 1900년에 설립돼서 지난 1세기 동안 홋카이도 경제를 뒷받침해온 굴지의 은행입니다. 일본에서 전국 규모의 은행이 무너진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홋카이도의 역사 そのものですので本当に悲しく残念に思ってます. 長銀のように 潰さずに置いてほしかったんですよね. どうしてそれできなかったんでしょうね. 절망적인 그 회견이 한국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이 은행은 대출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 대출을 갚지 못하는 기업들에게 또다시 돈을 빌려줘요. 아이고. 왜냐하면은 이 기업이 완전히 망해버리면은 아예 완전히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이제 죽어가는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주니까 점점 그 부실 채권의 규모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점점점 커지니까 견디지 못한 그 금융권이 98년과 99년 이 두 해에 89개. 그래가지고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이죠. 일본 금융기관이 142개의 금융기관이 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나 많이. 네. 근데 이 시기가 바로 일본 기업들의 도산이 가장 많았던 때입니다. 특히 98년에는 일본 내 도산한 회사가 19,171개 회사가 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역사에서 사상 최대, 그리고 개인 파산 건수 역시 전후에 처음으로 10만 건을 돌파를 합니다. 그 전년도에 비해서 1.5배나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빚더미 앉게 된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였어요. 1997년에는 2만 4천여 명이었는데 그 다음에 3만 2천 명으로 늘어났고요. 또 그 다음에는 3만 3천 명. 2003년이 그 최악이었는데 2003년에는 자살 사망률이 가장 높았어요. 우리 그 아빠가 일본 회사에서 일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동료들한테 듣기로는 전철 타면서 그 갑자기 안내 방송 뭐 은행이 중단되었으니 인명 피해 때문에 네. 잠깐 뭐 기다려 주세요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혼란해진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일본 소녀들의 원조 교제 문제까지 그 사회 전면에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최신형 그 휴대폰이라든가 명품 가방 이런 것이 많이 유행을 했죠. 그 버블계 영향으로 그 유행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원조 규제까지 미디어를 많이 장식하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새로운 문제점들이 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계속 물가가 오르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일본에서는 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기업들이 타격이 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를 안 하게 되니까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때 또 미국에서는 그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90년대.
미국에서는 새로운 IT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아마존, 그렇죠. 이것들이 막 이제 크고 있었죠. 소니는 삼성과 LG가 시장을 잠식해 나가는데 계속 적자만 낸 거예요. TV 부문에서 소니가요. 이렇게 수익이 점점 감소하니까 기업의 생산도 고용도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직장인들은 고용이 불안하니까 다시 또 지갑을 닫게 되죠. 또 아시아 외환위기가 터질 때쯤 그때부터 청년층의 인구가 감소합니다. 이 인구가 가장 소비를 하는 인구거든요. 그러니까 내수시장은 더 줄어드는 거예요. 바로 저성장 저물가의 디플레이션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일본이 뭐 죽을 순 없겠죠. 그러니까 일본도 뭔가를 하려고 하죠.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를 이제는 제로 수준까지 낮춰요. 네, 제로 수준까지 낮춰가지고 기업이나 개인이 좀 돈을 빌려가지고 쓰도록 유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버블 붕괴 후에 일본의 만성적인 경제 문제가 된 이 디플레이션, 이 디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2001년에 용감하게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일본의 87, 88, 89대 총리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고이즈미 총리는 개혁 없이 성장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도 뭔가 효율적으로 한번 이 바꿔보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강력한 그 구조개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정민영화라고 우체국이 공기업이었는데 고이즈미가 이거 안 된다. 우정민영화 하겠다 해서 민영화를 하고요. 또 부실채권이 많이 쌓였다겠죠. 고이즈미가 이것도 안 돼. 네, 부실채권도 해결하겠어. 그래서 이거를 정부가 차라리 사가는 거예요. 부실채권들을. 그리고 대출도 이제 죽어가는 기업에 더 이상 대출은 안 돼. 이런 식으로. 또 일본 은행이 세계 최초로 2001년에 양적 완화라는 걸 시작해요. 오. 아. 그 돈을 시중에 많이 풀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은행, 중앙은행이 일본의 시중 은행들에게 무제한으로 돈을 제공하겠다. 당신이 시중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를 원한다면은 지금 시중 은행은 엄청나게 돈이 많다. 빌려가지고 돈을 써라. 이런 식으로 무제한으로 시중은행에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풀면은 뭐가 발생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일이? 값어치 떨어지고.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죠? 네.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이 인플레이션이죠. 그럼 인플레이션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만은 엔화의 가치가 외환시장에서 어떻게 되겠나요? 엔화가 막 풀리니까. 떨어져요. 그렇죠. 그럼 엔화가 싸진다는 거죠? 네. 우리가 연태까지 여러 번 봤지만 엔화가 싸지면은 일본 기업들에게 유리하죠. 네. 수출이 되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일본에서 드디어 터널을 지나가지고 빛이 보인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하필이면은 안 좋은 일이 또 다른 위기가 일본을 찾아왔습니다. 또 자연재해 같은 거예요? 이번에는 2008년 9월에 아, 서프라임 모기지. 네. 아, 미국계 했던. 네, 네.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이게 전 세계에 충격을 주는 서프라임 모기지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바로 그 전 세계적인 위기가 터진 거예요. 좀 회복할 만 하니까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다시 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전 세계가 지금 또 불황이 닥친 거예요. 2009년부터. 그러니까 미국, 영국, 또 유로 여기에서 일본의 양적 완화를 카피해서 양적 완화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본이 이때 또 양적 완화를 안 했습니다. 어? 그러면 엔화가 계속 올라가나요? 그렇죠. 그렇죠. 일본의 엔화 가치가 뭐 마구마구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은 너무 힘들죠. 지금 에너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런데다가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또 리콜 사태가 미국에서 있었어요. 그 리콜. 네. 그래서 도요타도 그때 영업이익이 적자를 내게 됐고요. 센지츠라이
トヨタ車の品質や安全性に関しまして多くの皆様にご迷惑をおかけし、またご心配をおかけしましたことに対し、この場をお借りしまして改めてお詫び申し上げます。그런데여기서끝난것이아니라그고베지진처럼또2011년도에는그일본지진관측역사상가장거대한강도의지진이일어났습니다그때보다더큰 9.0 이네이게뭐야와저거진짜무서웠겠다야바야바이시나미였잖아요이야무서워처음겪는수나미동반하면서하루아침에마을전체가사라지는이런일이있었고요완전사람그후쿠시마에있는원전기1 2 3 4 5기에서폭발사고까지발생하죠와저건진짜재앙이죠그렇죠네최근일이라서기억이많이나요대학교1학년때일본여행가려고딱했다가저때원전폭발하고그래서다취소하고그랬었거든요네저는그당시아사히신문에있어서피해지역도취재하러다녔었는데이건뭐나라가망하는거아닌가싶을정도로정말그렇게생각들었을것같아요 네, 네일본사회가막그때굉장히큰충격을받았습니다그러면이제그타격은어느정도되는거죠이불황에서특히지진으로전력시설뭐철도도로뭐이런주요기관시설이파괴되면서물류운송도차질을빚게된거예요그리고지진의여파로인해서근처에서그공장을가동중인그도시바나소니나파나스틱이런주요전자회사들도생산라인이그멈춘거예요지금지진이발생했으니까복구를해야되잖아요일본정부의재정부담그리고일본정부가지고있는빚이더늘어나게되고요그래서그2011년말기준으로하면은뭐 OECD 34개국중에서국가부채비율이라는것이뭐압도적인1위가됐고요그래서일본의국가신용등급이하락하는일까지뭐생겼고요일본경제가또다시이때주저앉죠실업률막높아지고기업도산하고이러니까사람들이또다시지갑을열지않고사지를않는거예요그러니까또물가도떨어지는거예요다시디플레이션이와버린거예요그러니까일본에서는아이거안되겠다뭔가가더필요하다그런데이때일본의경제를되살리겠다면서나선이가있었습니다바로일본의전총리인아베신조였습니다아베총리는무제한으로돈을공급해디플레이션을잡겠다는아베노믹스라는경제정책을발표한것이죠그냥진짜말그대로제한이없는양적완화인거예요네우리가내세우는 GDP 성장률 2%물가상승률 2% 이게안되는이상에는우리는더간다라고했으니까그런의미에서는무제한이맞습니다계속계속네고이즈미총리때보다뭐5배이상그렇게더강력한양적완화를했습니다효과가있었을까요어느정도어느정도대규모양적완화를통해일본경제를되살리겠다는아베의도는어느정도는성공을했습니다취업률도좋아지고기업의영업이익도좋아지고실적도좋아지고인플레이션도어느정도발생을하고많이좋아졌는데
이때부터 그 일본은 다른 나라와 좀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일본인들도 많은 거를 깨닫게 됐어요. 일본이 90년대 중반부터 젊은이의 인구가 줄기 시작했다겠죠? 굉장히 나이가 많은 나라가 된 거예요. 아, 고령화. 그리고 2012년 정도부터 인구 자체가 줄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고령화된 사회, 조금만 샥이 와도 지갑을 닫게 되는 움츠러드는 네, 그런 사회가 돼버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가 문제일까? 지난 잃어버린 20년, 1990년, 91년 버블이 붕괴되고 2009년 그 리만샥 있을 때까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있을 때까지 그 20년 동안 우리는 그 20년 동안을 거의 성장을 못했는데 그 20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놓쳤을까 하는 것을 일본 사람들도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되겠죠. 어떻게 하면 고용을 안정시킬까? 어떻게 하면 임금을 안정시킬까? 우리는 왜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졌을까? 이런 것들을 익히면서 이 마지막 10년 동안은 일본이 많은 것을 정리하게 돼요. 일본이 정리한 이것들이 우리에게도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일본이 정리한 거. 한국은 20년이고 10년이고 5년이고 잃어버릴 필요가 없이 그 교훈을 지금 우리가 가져오면은 우리는 지금부터 한국 사회를 또 새롭게 꾸밀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우리가 공부하는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